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XP에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보면 아래에 있는 이 막대가 작업 표시줄입니다. 말 그대로 작업을 표시해주는 줄입니다. 영어로는 태스크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 표시줄은 항상 꼭 밑에만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작업 표시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되느냐? 그냥은 안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 표시줄 잠금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해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작업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계속 위로 끌고 가면 화면에 변화가 없어도 계속 끌고 가면 작업 표시줄이 위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작업 표시줄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작업 표시줄은 아래에 있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이 폭을 넓이를 더 넓히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마우스가 상하 화살표로 바뀔 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위로 끌고 가면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다시 원래대로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엔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위에서 속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다시 보입니다. 설정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그냥 보이는 게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자, 바탕 화면에 작업 표시줄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도구 몸에서 빠른 실행을 클릭하면 필수적인 아이콘, 바탕 화면 보기,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은 아주 정말로 유용한 아이콘이죠. 창이 여러 개가 많이 있을 때이 바탕화면 보기를 한번 눌러주면 다른 창들이 모두 최소화되고 또 다른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